닭볶음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은 시중에서 이렇게 다 손질된 걸 제가 구입해 왔어요. 손질을 다 해놨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어느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기름이 있어요. 근데 기름을 다 제거해 주시면 돼요. 껍질 안쪽에. 지금 껍질만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닭볶음탕에 들어갈 감자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감자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일단 감자를 좀 큼지막하게 써세요. 크게. 양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감자와 같이 좀 큼지막하게 하세요. 야채를 큼지막하게 네. 자르는 게 포인트인가 봐요. 네. 큼지막하게 해야 같이 크기가 어우러지잖아요. 아, 그죠? 닭이랑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도 그냥 크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마늘을 다져 보겠습니다. 엄마가 이런 거할 때는 그렇게 마늘 곱게 안 다지잖아요. 네. 말 그대로 대충 다져요. 대충. 아, 진짜 잘 썬다. 잘 썰어요? 좀 입자가 있게 하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집은 국물을 좀 지분하게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국물이 약간 따뜻한 편이에요. 참고하셔갖고 혹시나 지분한 게 좋으신 분들은 국물을 조금 더 잡으면 돼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배즙이 있어서 배즙을 사용해요. 혹시 배즙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생수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걸 쓰면 좋은 게 설탕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엄마가 배즙을 사용해요. 그럼 생수로 하시면 설탕을 설탕을, 살짝. 네, 넣으셔야죠. 그 닭볶음탕도 약간 달큰한 게안 맛있던가요? 이게 단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런. 없으면 좀 크게 이렇게 숟갈. 일단. 고춧가루, 후추 1스푼, 진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이렇게 이제 속이 깊은 프라이팬이나 구프나 이런 냄비에 닭을 일단 넣어요. 닭을 넣고요. 이걸 한번 데쳐내야 되니까 물이 좀 필요하겠죠? 물을 올리겠습니다. 물은 닭이 살짝만 잠기면 돼요. 너무 많이 잠길 필요는 없어요. 저는 300cc에서 100cc 남았으니까 200cc 정도 부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잠겨요. 보이나요? 네. 네. 이 정도 잠겨갖고 한 소끔 끓일 거예요. 그럴 때 생강청을 넣어주세요. 생강청을 만드는 법을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 뚜껑을 덮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끓고 있죠? 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생강청이 닭비린내를 정말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리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네. 고기가 겉에만 살짝 익었어요. 속까지 익는 게 아니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물을 좀 따라 버릴 거예요, 제가. 아, 물을 따라 버려요? 네, 네. 물을 좀 따라 버려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뚜껑을 다 열지 마시고 약간 딱딱하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오, 아, 떨어지지 않고. 어, 떨어지 않고 국물만 쭉 짜낼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물 없죠? 네. 네. 준비된 양념장을 부어볼게요. 이때 우리 식구는 국물이 좋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첨가하셔도 돼요. 저희는 국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만약에 좋아한다면 물을 한 100cc 정도만 더 추가하셔도 돼요. 그리고 배즙이 없으시는 분들은 생수에다가 설탕을 한 2스푼 정도. 수북히도. 네, 네. 그럼 아마 달큰할 거예요. 이 배즙이 생각보다 굉장히 달잖아요. 맞아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그쵸? 네. 그러면 이때 뭐를 넣어주냐? 저는 양파는 완전히 뭉그러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파와 양파는 넣어요. 그런데 감자는 왜 지금 안 넣으세요? 라고 궁금하죠? 네. 감자를 먼저 넣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감자가 익으면서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뜨거울 때 넣어요. 뜨거울 때. 제가 왜 감자 조림할 때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끓여서 뜨거울 때, 국물이. 그때 감자를 넣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다 될까요? 네, 닫아주세요. 됐어요. 자, 끓고 있어요. 뚜껑 열어볼게요.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지금 자글자글 끓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감자를 넣으세요. 그럼 감자가 안 부서져요. 그리고 뭐 집에서 잡채 좋아하면 잡채도 넣어도 되고 당면? 당면 그쵸. 네. 당면 넣어도 되고 다음에 저 당면 넣으세요. 라면 살이 넣어도 좋고 어. 그쵸? 큰일 날 뻔하고 하시네요. 이때 이제 후간을 한번 보세요. 어떨런지 맛이 지금 이제 이게 졸여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간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어때요? 어, 좋아요. 맛있어요? 네. 밥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러면 뚜껑을 덮고 한 번 더 졸일게요. 익혀야 돼요. 감자 때문에. 네. 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예술이네. 오, 진짜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죠? 냄새도 좋아요. 응. 그러면 감자도 다 익었어요. 이렇게. 잘 익었죠? 네. 응. 끄겠습니다. 그러게 담아볼게요. 감자가 하나도 안 으깨졌죠? 네. 끓을 때 넣으면 그래요. 처음부터 넣으면 뭉그러져요. 닭볶음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들 잡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